자, 저는 오늘 두 번째 밀롱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함께? 헤일린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 잘생긴 딴게로 헤일린과. 헤일님은 지금 좀 일찍 오셨잖아요. 네, 이스탄불에. 벌써 현지인이 다 되었죠, 현지인이. 네. 아니 근데 어디 가면 니아오 이렇게 안 물어보죠, 헤일님은. 니아오도 약간 미국적으로 생기셨잖아. 곤니치와도 하고 다. 아, 그래요? 네. 좀 미국적으로 생겨서 안 물어볼 것 같은데. 헤일님한테는 메하마, 메하마를 할 것 같은데. 수염 기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가요, 이스탄불 밀롱가? 저희보다 3일 먼저 오셨는데. 목금, 토, 일, 월. 다섯 군데 가셨어요. 목금, 토, 일, 월. 가봤는데 하는 데마다 분위기가 좀 다 다르고요. 오셨을 때 가시면은 어떻게든 아는 사람을 만들어서 물어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 개 있죠, 여기도 밀롱가가. 특히 주말에는 한 대여섯 군데씩 있더라고요. 어디가 좀 굉장히 힙한 곳인지를 현지 친구들한테 정보를 영어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가시면 좀 자기 취향과 굉장히 다른 밀롱가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남자들이 춤 잘 춘다고 여자들이 기대가 많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많다. 남자가 많고 잘 춘 사람이 많다. 혜인님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아, 이제 크리스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요. 급조한 하지, 이름? 하지 마세요. 너무 급조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을 사실 여러 번 바꿨어요. 왜 자꾸 신분 세탁을 하시는 거죠? 아니, 발음이 어렵다고 그래갖고 가는 데마다 바꿔. 남자가 많다는 얘기는 유럽에 비하면 많다는 것 같고요. 대략 1대1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좀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경우가 지금인 것 같아요. 페스티벌 있을 때. 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여자들이 많이 왔어. 네, 근데 제가 보니까 현지인도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 진짜? 예, 약간은. 1시, 2시 돼 보니까 확실히 여자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가 좀 오히려 더 많은 느낌인데, 여자들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는 좋은 것 같아요, 밀롱가가. 그렇죠. 그 저기 유럽 사람들이 보기엔 이쪽에서 하는 친구들이 되게 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안 와봐가지고. 예, 예, 예. 그렇죠. 저희는 지금 화요일 밀롱가 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밀롱가. 자, 거의 다 왔어요. 저. 거의 다 왔어요. 택시 탈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시 타도 이 정도는 한 12, 15 그러니까 정도 우리 지하철비 비슷하게 나왔어요. 택시.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한 20분째 걷고 있어요. 여기 어딘데? 여긴 이 건물인데? 팔로우 뮤직 해 빨리. 귀를 기울여봐. 여기는 학원 같은데. 여기 아 프렌즈 카페 레스토랑이다. 카페에서 할 수도 있어.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주소가 40번지거든요? 40번 30번 같아. 30번 저 뒷건물 아닌가? 40이네. 저기 저 탱고랑 써있네. 아 써있네 써있네. 이게 무슨 탱고 스튜디오 같았어 이름이. 아니 어떻게 밀롱가에서 자 여기서 또 찾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그 번지수를 알아오세요, 여러분. 번지수를 알아와서 찾아야 쉽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 탱고. 진짜? 네. 탱고 이렇게 써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 어? 먼저. 뭐?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밀롱가 라쿠바르 시타입니다. 아, 아무도 없어. Nobody. Nobody. 아, nobody는 아니지. Anybody. Hello. 밀롱가 시작한 거야? 어? 밀롱가 시작한 거야? 지금 10시가 안 됐으면 다 그렇. 일단 들어가자. Hi. Two person, 60. Your name, please. Jinny, J-I-N-N-Y. Okay. Korea. I am in my Korea. Milonga비는 30리라. Your name? Mm-hmm. 내부를 좀 볼게요. 우리 친구가 아무도 없어.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세팅도 안 된 것 같아, 테이블. 10시 넘어야 시작. 우리 이거 하고 웜업 가야 돼가지고 지금 좀 빨리 왔어요. Korea. I've been in Korea. Oh, really? I don't know if you remember me. 3 years ago, I DJed 5 nights in a row.
DJ, you DJ in Korea? Yeah. Onada? DJ, yes. 오나다에서 DJ 하셨대? 3년 전에. 3 years yes, ago. I remember you. Don't remember me? Yes, I do. You don't? 우리 촌스럽게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지만 누가 와야 하는지. 9시 반 시작인데 10시가 다 되도록 지금 개미 한 마리. 여기 왔는데 여기 DJ 하는 언니가 3년 전에 오나다에서 DJ 한 적 있대요. 이름은 들었는데 잊어버렸던 분입니다. 요거는 이스탄불 탱고 맵이에요. 밀롱가 맵.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저기 분하고 얘기하다가 요거를 보고 참고하라고 얻었는데 한국 밀롱가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또 부끄럽게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또 설명할 말이 없고 영어도 딸려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인 에이시아라는 부끄러운 말을 하고 말았네요. 이게 보면 오늘 이거 2019년 가이드예요.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야 영어로 돼 있는 걸 안 줬어. 지금은 라꼼파르시타 화요일 밀롱가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조카 민용과 라콘파르시타에 갔다 왔어요. 라콘파르시타는 여기 화요일 민용가입니다. 크기는 월요일보다는 플로우 자체가 컸어요. 그죠? 스튜디오도 크고. 좀 컸어요, 월요일보다. 그리고 오버나이저가 굉장히 되게 일찍 갔거든요. 저희가 9시 반에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오버나이저랑 얘기도 하고 오버나이저 되게 친절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여기가 약간 오나다랑 좀 분위기가 비슷하게 어제 2시까지 했는데 12시까지는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11시 반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확 좋아지더라고요. 초반에 조금 실망했었지.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제 DJ가 3년 전에 오나다에서 DJ 한 적 있다고 잘 알더라고요. 또 미칼도 대만에서 본 적 있다고 알고, 그지? 초반에는 사람이 조금 없었는데 11시 반부터는 좀 괜찮은 분들이 속속 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런데 저희가 어제 페스티벌 밀롱가, 원먼 밀롱가를 한번 가보려고 11시 반쯤 나왔어요. 분위기가 진짜 막 좋아지고 있을 때.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원먼 밀롱가는 제가 나중에 태국투 이스탄불 편에서 또 다룰 거예요. 아무튼 저희는 약간 좀 많이 아쉬웠다는 거 나온 게, 그죠? 그렇습니다. 밀롱가비는 30리라였고요. 차이랑 커피도 무료로 막 되게 맛있게 따주고 뭐 스낵도 되게 많았고
밖에서 이렇게 약간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담배 필 수 있는 공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빌룬가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원래 사람이 되게 많대요. 꽉 차는데 어제는 이제 베스트 빌룬가 겹쳐가지고 약간 좀 한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았어 분위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초반에 사람이 너무 없었나 봤어요. 그냥 로컬 빌룬가라서 한번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로컬 빌룬가. 특히 로컬 빌룬가 지금 두 개 가봤는데 두 개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so good. 그러면 저희는 오늘은 빌룬가가 여러 개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개 추천 받았거든요. 근데 몇 개는 또 문을 닫기도 했어요. 탱고투 이스탄불 오버나이저들하고 좀 겹치는 건 문을 닫았고 그래도 몇 개 어느 게 있는데 그 중에 좀 괜찮은 빌룬가 추천 받아서 오늘까지는 로컬 빌룬가 가보도록 할게. 오늘은 로컬 빌룬가에서 좀 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페스티벌 빌룬가를 아쉽지만 갈 수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로컬 빌룬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녁에 볼까요?